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연대에서는 전남 하수읍 20공리에 있는 농장 및 주택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20공리 수레바위산 아래에 있으며 20공리 교회 근접에 있고 중천마을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서태동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 중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시면 굴다리를 넘어서 바로 이 교차로를 통해서 운곡 1길로 들어가는 이곳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관이 운곡리 마을 해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에 초행길이니 차를 정차하신 후에 주차하고 도보로 약 5분여 위치에 걸어서 올라가시면 바로 예수교 20곡리 교회 앞에 바로 이곳에서 좌회전하시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보시는 곳이 정문이 되겠고 바로 농장과 주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타인께서 앞쪽에 꿀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개가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조심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관리사 건물이 되겠으며 농장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세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 토지 지형도 적색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1번 토지가 도로, 2번 연녹색이 주거지, 3번 청색은 대지가 되어 있고 4번 적색이 그린벨트의 가수원 부지와 계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흰색 부분의 도로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에 있는 도로지만은 앞쪽에 교회에 약간 처마 밑이 지금 침범되어 있는 그러한 현황 타원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곡길 1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운곡 1길의 모습이 되겠고 우측의 나무들은 타인의 소유가 되겠으며 이곳의 삼거리에서 약 3분의 위치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주 하순간 순환도로 중천 교차로에서 운곡리 마을 해관 방향으로 좌회전 20곡 교회 근접한 주택 및 가수원 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천마을에 있는 운곡리 해관 마당에 여러분께서는 주차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곳이 마을 해관의 당산나무와 그러한 마을 주차장의 모습 전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 해관에서 직선으로 토지로 들어가는 마을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입구에 있는 20곡 교회의 전경이 되겠으며 교회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시면은 도로를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 이곳에 좌우에 타인의 주택과 건물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곳부터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문 앞에 지금 경고문 개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전경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의 주택이 한동의 주택이 되고 지금 고추밭을 심고 있는 곳이 되겠고 지금 타인께서 잠시 임대로
지금 꿀벌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추나무 및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목은 가순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일종 주거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 가순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일단지 토지의 전경을 보고 계시고 왼쪽에는 계곡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3필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편 면적은 1277평, 도로가 120평, 대지가 99평,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가수원이 1057평, 지목은 가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 조리식 판넬 지붕이 되겠고 23평 방한계 대형 거실, 실내 화장실, 수중법부 가스 보일러, 준공은 2008년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설경 속의 농장의 풍경을 지금 멋진 그림을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시는 사진, 벚꽃이 피는 봄날의 풍경들을 지금 한폭 그림과 같은 광경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도면 중에 3번 토지 가수원 부지는 총 면적이 1057평이지만 개발 제한구역 부분이 약 763평 정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부분이 약 294평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앞쪽의 도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건축 및 휴양소 또는 장기 투자하실 분, 세컨하우스 및 농장용으로 적당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에서 하순방면으로 진행, 중천 교차로에서 우회전,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여 운곡리 마을 해관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 도보로 진입하여 벌이 쏘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주 소태역에서 약 12여분 거리, 하순군청에서는 5분여 거리에 소요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7억 6천만 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강주 근교에 있는 농장 및 주택을 구입하셔서 차후에 장기적인 투자성이나 여러분께서 세컨하우스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